테슬라가 한 1.8% 올랐는데 모델 Y의 새 버전이 나올 것이다.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게, 그러니까 어차피 성장 중에 끝판왕이다, 성장의 기울기가 꺾였다,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, 단순하게 전기차를 판매해서 나왔던 부분들의 모멘텀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고 거기다가 그걸 충분히 누렸어요. 그 내년 상반기가 주식하기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합니다. 승부 봐야 됩니다. 미국 시장, 아, 거래는 확 줄었습니다. 그리고 안 빠지고 계속 저기로 가고 있습니다. 아, 진짜 강하네요. 네,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다음이 문제일 것 같아요. 지금 뭐 어차피 다 거래 크리스마스 끝나고는 한산한 거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다음이 문제겠죠.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은 조만간 방향성이 팬이 끈끈하죠. 아, 진짜. 네. 그 내일은 저 장이 안 열리죠. 오늘이 올해 마지막 장인데, 네. 내일 우리 저 그 올해 핫했던 그리고 또 내년도에 좀 기대가 되는 반도체,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좀 특집으로 아침에 준비해서 오시면 방송을 하는 걸로. 아, 못 오면 안 하는. 못 오면 죽어. 또 한참 헤매다가 이 주변에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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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내일 아침에 네. 7시부터? 예, 일단 헷갈리니까 7시부터 네. 그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하루 더 아침 방송은 있습니다. 네. 네. 그 이제 새벽같이 이게 네. 예, 달려. 오늘 밤새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예, 예, 예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을 보는 분위기는 이제 당장 아마 1월 1일부터 같아요. 제 느낌은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거래 다시 이렇게 팍 터지면서 팍 가느냐, 팍 일단 조정 받느냐, 이게 방향성이 이제 조만간 좀 나올 전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지금 분위기는 또 그런 것도 있죠. 거래 터지면서 한번 위쪽으로 팍 했다가 팍 이런 거, 그러니까 조만간 변동성은 좀 터지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, 자리로 보게 되면 지금 S&P 500은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다 돌파했습니다. 깔끔하게. 지난번 4,818, 지금 4,781, 거의 다 왔거든요. 다우는 돌파를, 요거는 뭐 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, 12,454, 12,260, 뭐 거의 근접해 있고, 그러니까 나스닥이 생각보다 조금 덜 갔죠. 그렇기 때문에, 요게 시도는 들어오다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국면들, 이건 일단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, 1월 달에 가보시죠. 그냥 일단은, 계속 랠리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,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데이터 잠깐 보게 되면요, 드디어 달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인덱스 기준으로 100.6, 이제 100대 초반입니다. 많이 내려왔네요. 예, 마이너스 0.5%인데 생각보다 이게 원화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. 이거에 대비해서는요. 그래서 어제 보니까 1294원, 그래서 2원 정도 하락을 해 있는데, 여기 지금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1290원 여기가 무너져야 박스권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서 이게 딱 턴하기 시작해요. 우르르 그러면서 원화 강세, 외국인들 또 덥석, 그러면 삼성전자 뭐 이런 시가총액 위 딱 이렇게 될 것 같기 때문에 달러 약하게 가는 건 이제 맞는 것 같고요. 이제 드디어 이제 100이 무너지느냐. 근데 지금 보니까 내년에 GDP 성장률을 보니까 그래도 좀 살아나는 쪽은 상대적인 겁니다. 뭐 유럽이 조금 더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유로화 강세를 좀 베팅하겠느냐 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폭발적으로 성장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약간 정체를 보이는데 유럽이 살아나게 되면 해당 통화가 강세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느낌인데, 그래서 100을 이탈하겠느냐, 이거는 이제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초롱성이었거든요. 한번 이탈하게 되면 또 지난번에는 또 이탈했다가 쫙 하고 또 뭐 자극받아서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어가는지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봤을 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은 3.8대까지 들어왔습니다. 이것도 마이너스 2.4%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. 게다가 지금 보면은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달러 약세 이렇게 들어가는 모든 지표들이 이제 미국이 그동안 걱정했던 부분들이 좀 쭉 흔들리고 이제 금리 인하 본격적으로 할 거야라는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자극을 받는 게 일단은
원자재, 금 뭐 이런 쪽이 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어제 또 3.2% 올라서 이게 43,500까지 들어와 있는데 나왔던 얘기는 내년 빠르면 1월 달 아니면 1분기 중에 지금 승인되게 돼 있는 ETF, 현물 ETF가 모두 다 한꺼번에 승인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제 또 급하게 움직인 게 코인베이스 이게 8% 올랐더라고요. 네. 저 코인베이스는 정말 주가 보면 완전 급등주 차트예요. 저 무거운 주식이, 저 시총 큰 주식이. 코베 코인베이스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주가 중에 390% 올랐다고 그러던가 그렇더라고요. 아 진짜 많이 오른 맞아요. 예. 그렇게 돼 있고 또 거기 뭐 엔비디아 당연히 들어가 있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한 400% 올라간 좀, 아 카맥스. 카맥스? 카맥스. 카맥스? 예. 이건 뭐예요? 난 처음 들어봐. 카맥스라고 온라인 중고차 회사가 있는데 아. 네. 이게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? 온라인을 그냥 온라인이 아니라 우리 AI 하지롱 이러면서 온라인으로 자동차 중고차를 추천하는데 이게 들어간다. 그러니까 미국도 저랑 비슷해요. 뭐 AI 뭐 해서 뭐 없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AI 관련된 쪽이 떡 붙으면 주가 급등. 뭐 저희 중소형주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그런 것 같고 아 어제 보니까 놀라운 리포트를 하나 봤습니다. 뭐죠? 네. AI가 앞으로 가져오면서 저희는 지금 미국 CNBC에서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얘기 나왔던 건데 저희가 우리는 AI가 지금 저희 우리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AI 관련주를 보는데 실질적인 수익. 아 더러워. 아니 팬이 침을 뱉고 그래요. 팬이 좀 끈끈해요 지금. 아 그래서 진짜. 이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. 아 PD님 이거 뭐 하신 겁니까 팬에다가. 그래. 예, 예. 아무튼 예. 그래서 AI 주가 만약에 AI 쪽이 가세화 됐을 때 결국에는 이게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. 인간이 시간이 많아진다. 아 이거 투자 아이디어 괜찮습니다. 네. 인간이 자유롭게 됐을 때 뭐 할 것이냐? 그래서 중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무엇을 거기서 추천하냐면은 엔터테인먼트, 그리고 또 여행, 그리고 또 이런 인간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섹터도 찾아봐야 된다. 이 얘기하더라고요. 오, 네, 쇼킹했습니다. 그 정도까지 나간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AI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? 지금 이제 막 이제 투자, 시작하는 거지. 그렇죠. 근데 벌써부터 이제 그럴 아이디어 나오는 거 보니까. 아, 참 여기저기 많이 또 수혜는 붙겠구나라는 건데 근데 거기서 여행도 여행주라고 하더라도 AI가 붙어서 뭔가 성과를 내는 여행주 이렇게 나와야 또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아무튼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생산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. 주 4일은 기본이다. 금, 토, 일 쉴 것이다.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어차피 금요일날 사람은 안 가도 뭐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할 거고 뭐 놀러 주 4일째 이게 드디어 또 온다. 그래서 식으로. 지금 빅테크 기업에서도 지금 몇만 명인지 뭐 해고할 네, 네. 그 참 그래요. 근데 네. 이거 아무리 놀아도 네. 우리가 휴일이 드러나도 쓸 돈이 없으면 좀 애매하잖아. 그러니까요. 쓸 돈 어디서 찾느냐? 투자로 손가락으로. 네. 자 우리 주식 투자로 월급 봅시다. 네. AI를 이겨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씩 좀 넓게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당장은 달러가 약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 이제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게다가 상대적으로 유가는 못 갑니다. 유가는 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75달러는 가기는 좀 버거울 것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딱 조항이네요. 오늘 끝난 게 73.9달러. 이것만 혼자 2% 빠졌네요. 그래서 달러 예 그러니까. 75달러 넘어가게 되면 요거는 또 차원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박스권 상단보다 이건 괜찮습니다. 근데 이거 빼고 나머지는 유가 빼고 나머지는 다 급등이더라고요. 보니까 오늘 금도 한 1% 올라서 이제 와 이제 돌 때 금 한 돈 이런 거 없어질 것 같아요. 금 한 돈이 요즘 얼마입니까? 몰라요. 금 20몇만 원 되지 않나요 이젠? 몰라요. 아, 예. 금을 난 살면서 금을 사본 적이 없네. 생각해 보니까. 아, 그래도 그거 많이 하셨잖아요. 뭐 19금. 죄송합니다. 아, 이 연말 좋은 분위기로 끝내야 되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투쟁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드시네. 죄송합니다. 아, 예. 그 금이 그래서 한 1% 올라서 온스당 2,090달러. 야, 예.
진짜 2,000불 코로나 때도 이제 2,000불을 못 깼는데. 그렇죠. 네, 이제 훅 올라갔습니다. 그만큼 이제 부각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. 그래서 요즘 야 지금이라도 금투자 하면 어때?라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그냥 그금 가지고 너 손쉽게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지금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고요. 또 하나 요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원자재 쪽에서 구리가 드디어 1.3% 올랐는데 가격이 3.94. 이제 저희가 지난번 미국이 금리 막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해서 지지권으로 받았던 4달러 때가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그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4달러 안착하게 되면 뭔가 변화가 더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보고 있고 알루미늄 3% 올랐고 또 니켈 2.5% 올랐습니다. 이거 다 지금 3원기 쪽이죠? 그렇죠. 요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약하게 되면 메탈 가격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2차전지 쪽에서의 3원계 쪽을 자극할 수 있다. 그러면 저희가 P의 고민이 올라오게 된다. 마지막으로는 Q만 확인되면 되겠죠. 내일 자세히 한번 털어보겠습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금 한 돈에 33만 원, 35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. 와, 며칠 전에 28만 원이 아니네. 28만 원을 봤었거든요. 아, 28만 네, 원. 네, 그랬더니 이렇게 예전에 한 15만 원 이랬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벌써 두 배가 됐네요. 와, 그만큼 금은빵 하시나 보네요. 네. 금리빨 네. 하나를 네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곡물이 안 올라가요. 곡물은 그래도 지금 엘니뇨가 그러니까 저희가 부정적인 게 있고 긍정적인 게 있는데 이게 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하고 옥수수가 좀 생산량이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남미 쪽은 풍작이고 남미 쪽이 옥수수가 풍작이고 이게 밀이 그게 수습할 수 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우리 한계가 자꾸 드러나잖아. 가봤어야죠. 예. 그러니까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거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미국 시장에서 또 보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뭐 보합돼서 끝났습니다. 그러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-0.6% 그냥 올랐으니까 좀 쉽게라는 분위기 쪽에서 오늘 이걸 기반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간 뭐 그대로 달릴지는 뭐 봐야죠. 근데 벌써 삼성전자는 거의 발동이 붙어가지고. 그러게요. 최근 한 2주 주가 보면은 네. 아 이건 진짜 코로나 직전에 그 모습이 떠올라요. 네 이제 딱 아, 코로나 직전이라 코로나 때. 코로나 직전엔 그 안 좋았지. 예, 예, 예. 예. 그래서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두 달 그러니까 10, 11, 12까지 해서 한 15%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와 그런가 보다 그런데 거 봐, 아까 SK하이닉스 멈추고 미국은 강하네. 하이. 네. 네. 그리고 인사성이 밝아야죠. 네. 그리고 산만한 거야. 주위가 산만. 제 덩치가 산만하다 보니까 예. 그래서 SK하이닉스는 10, 11, 12 동안 30% 올랐습니다. 아, 진짜.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, 지금. 삼성전자가. 그러니까 그거 차이를 극복하겠다라고 쭉 들어갔는데 그 원래는 그렇습니다. 이등주가 원래 더 많이 올라요. 네.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의미 있는 점유율까지 위협할 정도로 1등을 위협할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SK하이닉스가 덜 올랐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과정 쪽에서는 역시나 지금 내년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아 내년 또 반도체 하죠? 내일 반도체 얘기 드리죠? 해야죠. 털겠습니다. 네. 이빨을 털어. 네. 예전에 뭐, 무슨 아재 하고 싶다 그랬지? 이빨아재 하고 싶다 그랬었는데 망했잖아요. 이빨아재 그래서 괜찮은데 그랬더니 바로 예 그때가 고점이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임플란트의 고점에서 아 예 갑자기 아픈 추억을 또 참 아, 네. 우리 저 리듬님 네. 아 슈퍼챗을 또 싸주셨네요. 네 정말 감사합니다. 네 파리로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 감사합니다. 그 중에 네. 제일은 리듬이다. 그렇습니다. 네. 리듬을 타야 됩니다. 예 네 고맙습니다. 네. 우이사님 모셔갖고 이야 이거 한번 할까요? 잠깐 아이고 화장실 가. 아이고 예예 예. 급하게 오시다가 예 그렇습니다.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또 요즘 AMD가 주가가 강합니다. 1.9% 엔비디아는 어제 거의 힘을 못 쓰는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는 주가가 거의 500달러대에서 거의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AMD가 시장 점유율 잠식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게 조금 더 강하다는 거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상인 것 같고요. 그밖에 어제 테슬라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일단 주가는 올랐습니다. 테슬라가 한 1.8% 올랐는데 이게 나오는 게 상하이 기가팩토리죠. 여기에서 모델 Y의 새 버전이 나올 것이다. 네. 근데 저희가
테슬라를 보면서 새 버전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외형이 바뀌고 이런 건 옛날 얘기고요. 외형보다는 지금 내부적으로 뭐 강화된 거, 그리고 특히 지금 테슬라가 원래 올해 말에 얘기하려고 했던 그 FSD, 그 V12가 안 나와야 지금. 이거 나오고, 이거 되기 시작하고 현대차에서도 레벨 3 나오게 되면 자율주행이 확 붙을 줄 알았더니 그냥 멈칫멈칫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혹시나 내년 CES 2024에서 현대차가 나오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자라는 입장으로 보셨으면 좋겠고, 그 밖에 어제 유일하게 전기차 쪽 괜찮았는데 알바말만 한 2% 빠졌습니다. 단순하게 조정인지 이건 또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도 리벤트는 올랐어요. 그러니까요. 그게 하나는 그러니까 추세는 딱 갖춰져 있어요. 그래 내일 보겠습니다. 이건 네, 차트하고요. 예,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아까 테슬라 얘기 잠깐 들이다 만 게 테슬라가 이제 또 올해 판매량을 보게 되면 지금 아까 4분기는 한 46만 대, 47만 대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어느덧 이러면 한 달에 10만 대 이상씩 파는 회사가 됐고요. 그리고 또 1년 가게 되면 180만 대, 182만 대를 예상을 하니까 수치를 보게 되면 플러스 37%다.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. 항상 예전에 2020년대 들어오면서 100%씩 성장했다가 50%씩 성장하다가 이제는 30%대 성장입니다. 성장의 기울기가 이렇게 보면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. 네, 이걸 그렇죠. 가지고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게 그러니까 어차피 성장주의 끝판왕이다. 성장의 기울기가 꺾였다.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전기차라고 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다냐. 이게 핵심인 거죠. 그 밖에 나머지 만약에 이게 꺾였다가 이게 다시 턴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러면 이런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AI를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이어졌다. 그래서 30%가 다시 50%, 100%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가 또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단순하게 전기차를 판매해서 나왔던 부분들의 모멘텀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고 거기다가 그걸 충분히 누렸어요. 왜냐하면 액면 분할인가요? 그걸 통해서 계속 또 주가 주식도 팔고 하다 보니까 희석이 많이 된 게 있는데 그 다음에 혁신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레벨업이 되겠죠. 네. 그때까지는 좀 정체 가능성을 보면서 그 변화를 좀 체크하는 게 성장주를 보는 시각에서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거기까지 봤고요. 국내 쪽에서는 보니까 와 드디어 저희도 역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. 어제 보고 깜짝 놀란 게 예탁금이 아 맞아요. 지금 예. 50조 넘어간 어제만 1조 들어왔습니다. 아, 네.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개인 투자자들이. 그렇죠. 보니까 53조 6천억까지 들어왔습니다.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. 내년 초에 들어오는 IPO 때문에 그럴까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래도 뭐 있어요? IPO가? 현대힘슨가가 먼저인가 그럴 겁니다. 예, 그 기자재 조선 기자재 쪽이고 그리고 ARP? ARP였나? 그건 그 APR. ADPR? 맞나요? 우기사 APR? 네. APR? 예. 이게 뭐냐면 참 손이 많이 가는 착즙 기억력. 요즘에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좀 생물학적 이게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임 대표님도 맛은 이미 진작에 갔고 예, 저희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. 네. 끝까지 지켜주셔야 됩니다. 저희 8.15를 네, 그렇습니다. 입술에 침 바르고 네, 그래서 예탁금이 53조 이상으로 들어왔고 거기다가 신용잔고도 같이 늘어납니다. 17조 6천억까지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예탁금이 올라오는 속도보다 이 신용잔고가 올라오는 속도가 좀 약합니다. 아직까지 좋습니다. 이거는 지금 누려야 될 때죠. 그래서 혹시나 이거 지난번에 주가가 또 막 한참 과열됐을 때는 뭐 20조 이상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경계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 긴가민가 하는 쪽에서 예탁금이 먼저 늘어야 되는 거. 만약에 이게 미국 시장 큰 변화 없이 내년 1월 달도 양호하게 움직이게 되면 요거 폭발합니다. 이게 1월 달 코스닥 이런 쪽으로 폭발하면서 주가를 확 또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가 누려야죠. 내년에 주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뭐 일정들이 이렇게 많아요. 네. 특히 당장 공매도
금지 끝나는 그렇지. 6월 달 이후부터는. 그래서 진짜 네. 그 내년 상반기가 주식하기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합니다. 승부 봐야 됩니다. 그렇지. 그리고 네. 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니까 미국도 그렇고 네. 오히려 금리 인하가 딱 발효되는 그 시점이 세론이 될 수 있다. 여기에 대한 걱정. 그것도 그렇죠. 저희가 반대입니다. 금리 인상할 때는 처음 이렇게 쭉 빠지다가 금리 인상 발표되게 되면 그때 금리 인상 뭐 빅 스텝 뭐 이런 것들 딱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반등 좀 나왔지 않습니까? 이번엔 반대겠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시게 되면 그런 스케줄과 같이 봤을 때는 저희 상반기에 8일 모니터에서는 내년 상반기를 집중하면서 웅이사님 종목 막 터질 거고 예? 예. 이거 보니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아 근데 올해도 딱 그랬어요 제가 우리 웅이사가 마음의 준비될 때는 이거 할 때지 이야 이러면서 예. 근데 올해도 딱 그런 게 제 장고의 고점이 8월 말이었더라고요. 아. 예, 거기가 딱 고점이었고 9, 10월 달 고생하면서 그거 얼만큼 덜 까먹나 이거 고민하다가 거기다가 11월부터 이제 회복을 하는데 그 8월 고점을 못 넘어가더라고요. 지금 네. 저도 네. 지금 노트에다가 써놨어. 네. 올해 꼭 잊지 말아야 될 단어 세론메이. 세린메이 참 세리 아 이거 참 저희가 세린메이 예 나이가 한 해 안에 들수록 예 뇌는 쇠퇴하고 예 세린메이 예, 세린메이 예,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벌써 보면은 쭉 5월 달 안 되고 6월 달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그 뭐 한번 1분기 중에 만약에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그때 한번 충격 나올 거고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거를 지금 같이 이야기하면서 듣고 있으신 우리 가족분들 네. 예, 이분들이 지금 기회를 어쩌면 잡는 거일 수도 있어요. 네. 이거 모르고 어떤 분들은 또 올라가니까 저 뭐죠? 또 확 들어와가지고 또 물릴 수 있거든. 또 이러다가 우리는 매도 시점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그렇죠. 또 이러다가 이제 한 뭐 1, 2월 달쯤 가서 삼성전자 8만 원대 넘어가서 쭉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요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? 그때는 또 반도체들 막 돌아갈 텐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또 해결할 건 해결하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